오늘은 채색화를 하시는 저희 그 제자분의 무리 작업을 잠깐 도와주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체의 색깔이 참 곱습니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래서 그 바탕 화면을 할 때에 하늘의 고운 빛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꽃에는 좀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붓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종이에 스며드는 그런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런 현상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진한 색깔만 쓰지 않는다면, 강하게만 채색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색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색이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어떤 색을 했냐에 따라서 그 중색이 되기 때문에 바탕색이 위에 받침으로 인해서 위에 올려놓는 색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색으로 변하면서 그것이 그 어찌 보면은 천박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아름다움을 주는 한국의 고유한 한국적인 그런 미를 나타내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깊고 푸르고 아름답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장면을 한번 그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바탕색을 한번 잡아 보았는데요. 이제 마르고 나서 다시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입니다. 제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바탕색을 한번 영상에 비치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다시 찍어보고 있습니다. 볼 때는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수십 번의 붓이 손길을 기다리고 한 후에 이렇게 하늘에 조금 오묘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색상이 나온답니다. 써서 있지만 갈색을 써서 약간의 색감을 조금 다운시켜주고 주변과 부드럽게 융화를 시켜보자 합니다. 우선 수초도 그리고 물결도 그리고 해서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